안녕하세요, 펑젤입니다. 8월달에도 구독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9월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드릴까 합니다. 8월에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마리를 추첨을 통해 커뮤니티로 당첨자 발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지! 사격 중지! 팡하! 안녕하세요, 펑젤입니다. 이번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 8월 4일에 패치가 이루어졌죠. 그에 따른 패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사정상 시간이 부족해서 좀 빠르게 되는 점 이해 좀 부탁드리고, 좀 레이드도 제가 나름대로 가면서 공략을 좀 만들긴 했는데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더 다양한 실험들을 해봤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래 부분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주간 레이드 제작 장비들 이런 것들이 나왔죠. 제가 예상했다시피 시전 양상 아니면 지금 딜메타니까 피저관들이 진짜 요만큼씩 붙어서 나올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여지없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여지없이. 그래서 뭐 신발부터 살펴보자. 신발들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10강 기준으로는 그전 신발들이랑 똑같다곤 하는데, 이게 13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반역자 신발보다는 이제 이동 속도가 1이 더 높고 뭐 몇몇 가지 스탯들이 더 높죠. 지배자 신발이랑 나머지 스탯들은 비슷하다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전사나 궁사분들은 체력 회복 향상 때문에 반역자 신발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는 마력 회복 향상이고 그리고 이동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체력 회복 향상이 많이 수급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동 속도 1이랑 피해 저항 10 때문에 넘어가야 되나 마나 이걸 좀 고민을 할 것 같은데, 근데 강화에 대한 부담이 좀 커서 좀 고민은 좀 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뭐 이제 지배자나 뭐 수라 뭐 반역자 이런 신발들을 제작 안 하신 분들은 갈아탈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화에 따른 추가 능력치가 붙어 있어서 주간 레이드 클리어의 힘듦을 겪고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수급을 해서 올라가시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갈아타진 않더라도 수업용으로는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반지입니다. 반지 같은 경우는 치명 확률이 좀 떨어지죠. 구강화 기준 치명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피해 저항 관통이랑 위력이 붙어 있어요. 뭐 일문추 40보다는 이 수치들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치명률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이제 홀수 단위로도 올라가고 짝수에서도 뭐 피저관 같은 게 올라가네요. 네. 홀수에서는 뭐 무장도만 올라가고 치명 위력 이런 거 올라가네. 치명 수치가 올라가고, 근데 13강에서도 올라가네. 이제 올라가는 상승하는 능력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치명 확률을 좀 포기하고 이런 딜적인 수치를 좀 챙겨주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7강화 이하는 30, 7강화부터는 110 증가합니다. 이것도 한 짝밖에 착용이 안 돼요. 네, 약 쌍으로 착용이 안 되니까 이것도 한 짝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간 레이드 반지 하나랑 그리고 정력습 반지 하나 이렇게 착용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다음은 이제 목걸이죠. 목걸이 정령의 불씨. 이것도 이제 제가 반역자 목걸이랑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래도 사냥하시는 분들이 이걸로 거의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드리면, 구강화 기준으로 피해 저항 관통이 10 올라가고 대인 피해가 붙어 있네요. 그리고 10강화에서 또 10 올라가고 13강에서 15가 더 올라가서 13강에서는 35가 올라가는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찍으면 되긴 하지만 추가 성능이 붙습니다. 근데 이게 전설로 증강할 때 추가 성능이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파악이 안 돼서, 우선은 이것도 반지랑 올라가는 능력치는 똑같지만 이제 피저관이 아닌 피해 저항이 올라가요. 전설 목걸이도 봐야죠. 전설 목걸이는 둘 다 올라가네. 13강에서 55가 올라가네요.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불의 심장, 이 타오르는 불씨가 이제 이 맹독사 영화한테만 수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맹독사 영화한테만 이제 수급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닥에서 드랍이 되는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나? 아니면은 이제 딜룻이나 막타를 친 사람한테만 전부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자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상자에서 드랍하는 종류가 많아져가지고 이것도 상자에서 무조건 드랍이 되냐, 아니면 뭐 다른 재료들처럼 확률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얘가 나옴으로 인해서 다른 재료를 수급하기 좀 어려워지느냐, 요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전설 반지 만드는 난이도보다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까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환상의 섬 장비들 제작하거나 재료 수급 난이도를 봤을 때는 중국 때보다는 훨씬 더 쉽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제가 집결지를 갔다 온다면 수급되는 양을 보고 한 번 더 고정 댓글을 통해서 내용 정보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요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필드보스 알림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제 뭐 이게 그냥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예를 들어 보스 알림이 이렇게 딱 오잖아요. 어 지금 온 게 없네. 아무튼 뭐 여기에는 14시 23분에 알람이 왔잖아요. 이러면 14시 23분에 젠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으로부터 5분 뒤에 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시 28분에 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분에 젠이 되면 뭐 잠시 후 출현, 28분이 됐을 때 보스가 등장, 이렇게 젠이 되고, 그리고 어 맞다 아 깜빡했다 1분 뒤에 보면은 뭐 보스가 다 죽어있다, 보스 전멸, 보스가 남아있다 그러면 보스 등장, 이렇게 표기가 되도록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보를 누르면 전타임 시간도 뜨는 보스가 있습니다. 아, 그다음에 신기루 동굴도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늘 좀 문제가 있어서 임시 점검을 하지 않았나. 여기 그리고 여기 6번 7번 요것 때문에. 자 우선 신기루 동굴이 그 전에 이제 승급을 2차 승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죠. 적정 레벨에 들어가는 입장 레벨에 들어가는 것 치고는 되게 난이도가 높았는데 어찌됐건 난이도가 하향이 됐습니다. 하향이 되고 제한 시간이 줄고 그리고 몬스터 등장 속도가 빨라졌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들이 보석함 때문에 계속 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좀 개선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점 리뷰하고 레이드 공략을 보여드릴게요. 상점 리뷰는 이게 또 사람들을 화나게 했었지만 허 혜자야 이러고 구매했던 상품이죠. 깡불보를 구매하면 33만원이지만 65,000원에 이렇게 팔아서 이미 사버렸네. 기한은 9월 29일까지예요. 요번에 뭐 변경할 때 붉은 보석이 필요 없다곤 하지만 다음 이제 탑승수 그 TS 때 뜬다고 한다면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TS에서 요번에 이제 변신 TS를 보상을 다 받으신 분들은 요번에는 수호 탑승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중간중간에 보물수호를 줍니다. 그거 모아서 수호를 6마리를 모아서 합성기로 꼭 만들어 놓으세요. 전설이 안 뜨게 된다면 수호 6마리는 한 마리당 80점씩 주기 때문에 6, 8에 48, 480점을 먹을 수 있거든요. 뭐 이제 탑승이 끼워져 있으면 탑승 6마리면 120점밖에 못 먹잖아. 그렇게 해서 TS 뭐 합성을 실패하더라도 합성 점수를 조금 더 많이 수급할 수 있게끔 지금 먹는 수호들은 꼭 모아놓으셔서 그렇게 해서 6마리 기록을 최대한 수호가 많은 기록을 하나 남겨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이제 성장 물량이 나왔죠. 그냥 이게 28일 동안 이 경험치 버프를 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 구매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리고 쩝쩝피칭이 나왔어요. 여지 없었죠. 5,900원짜리 있고 2단계 있고 3단계까지 모두 구매를 하시면 이 5단계를 구매할 수가 있는데 물론 강화를 시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섯 번 구매가 좋긴 해요. 이제 비측 브록해서 이렇게 또 총 5회 구매입니다. 5회 구매. 저번 쩝쩝피칙부터 3회에서 5회로 늘려가지고 네. 판다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홈페이지 가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홈페이지 가서 진행 중에 이벤트를 누르시고 여기 바람년 두돌 생일잔치 이벤트 여기에서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계정 로그인을 하고 홈페이지로 갑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셔도 돼요. 넥슨에서. 그 다음에 두돌 생일잔치 이제 받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출석 보상들을 싹 다 받으시면 됩니다. 뭐 1일차부터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게임 로그 기록만 있으면 여기 20일차까지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받으셔서 옷장이랑 뭐 외형 옵션 변경 비서 저런 스킨들을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환상의 섬 주간 레이드 공략인데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1단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단계를 입장하시면 첫 번째는 야채 캐기입니다. 감자랑 당근을 캐서 NPC한테 가져다 주면 되는데 자, 1단계 레이드에서 사람들이 오, 진행이 안 돼. 야, 이거 왜 앞으로 안 가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왜 안 깨지지? 버그인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파티원들 중에 아니면 혹은 자신이 재료를 갖고 있어서 그런데 그 NPC한테 가서 비벼줘야 됩니다. 첫 번째 거를 하든 두 번째 거라든 세 번째 거라든 그래서 그 재료를 갖고 NPC한테 비벼줘야 NPC가 받아가요.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주 비벼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야채 캐기인데 감자, 당근을 계속 NPC한테 가져다 주면 되는데 심어져 있는 곳을 밟고 기다리면 재료를 먹거나 몬스터가 소환이 돼요. 먹은 재료는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NPC한테 직접 가져다 줘야 진행이 되니까 멍때리지 마시고 받쳐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야자나무 캐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무 위로 올라가면 파밍이 되는데 초입에는 이제 두 그루가 있거든요. 이제 근데 다리 한 칸 더 올라가면 나무가 또 많고 그 맵에 중앙에 있는 황금알이
두 개가 있어요. 달려있는 나무에서 황금야자 열매를 획득하면은 클리어하게 되면 상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500만전짜리 황금야자 열매를 추가로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전 수급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그 황금야자 열매까지 획득하고 클리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른 야자 열매를 바치기 전에 황금야자 열매를 먼저 바치고 나머지 열매들을 수급해서 NPC한테 받쳐주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거북이 알인데 해당 맵에 가면 거북이들이 알을 낳고 모래를 덮어놓은 것처럼 보이는 이 지형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르켓 때 이제 거북이한테 발각이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기나 해봤는데 뭐 어그로가 끌리거나 몬스터가 제니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게 뭐 버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아르켓 때 혹시나 거북이가 뭐 몬스터로 변하거나 뭐 그런 패턴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거북이랑 마주치지 않고 거북이를 캐면 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NPC랑 다 캤다고 한다면 NPC를 한 번 더 비벼주세요. 자, 2단계입니다. 자, 2단계로 넘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뭐 여기는 늑대, 여기는 뭐 뱀 이런 식으로 양쪽 석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오토를 누르게 되면은 오른쪽 석상으로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의 석상을 활성화하게 되는데 활성화한 석상의 종류에 따라서 보스가 사용하는 스킬이 달라져요. 이제 늑대 석상은 이제 할퀴기, 뱀 석상은 독방구를 낍니다. 어쨌든 석상을 밟고 점령한 다음 몬스터를 잡으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몬스터 난이도는 제 기준에 있어서는 7굴은 아닌 것 같아요. 7굴은 어차피 제가 모든 스킬로 한 방을 내기 때문에 한 방이 안 나는 거 봐서는 8굴 혹은 한 9굴 정도 난이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파티원들끼리 파티 버프, 뭐 혼마술을 섞어서 8굴, 9굴 몬스터를 처리할 수 있는 스펙 정도라고 한다면 2단계 주간 레이드는 쉽게 클리어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이하여도 충분히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자, 보스 패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보스 패턴은 활성화한 석상에 따라 사용하는 스킬이 달라집니다. 늑대 석상을 두 번 활성화해서 가면은 이제 할퀴기를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써요. 옛날에 그 혼주공 땅굴로 들어가서 이제 따라오는 패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라오면서 씁니다. 그래서 이걸 또 세 번을 늑대 석상을 세 번을 석상 활성화를 세 번 다 늑대 석상으로 해서 가봤는데 뭐 맞아도 디버프가 없었고 뭐 딜이 올라갔었나?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서 막 제 캐릭 기준으로 좀 부담스러운 느낌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뱀 석상을 한번 활성화해서 가면은 독방구를 맞았을 때 20초 동안 초당 20%씩 체력이 닳고 70% 회복 감소 디버프가 걸리는 스킬을 쓰긴 하지만 직접적인 타격만 당하지 않으면 그 디버프가 걸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뱀 석상을 두 번 활성화해서 가면은 독방구를 맞지 않아도 독방구 패턴이 끝나고 나면 그 디버프가 방역으로 퍼집니다.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그리고 세 번 활성화해서 가면은 같은 효과의 디버프가 한 개 더 중첩이 되면서 디버프가 두 개가 걸려요. 이제 거의 그냥 죽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결론은 석상을 늑대로 가서 그 늑대 스킬이 아프다고 하다면 뱀 하나 그리고 늑대 석상 두 개 활성화해서 진입하면은 보스 패턴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제한시간 10분 안에 보스만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클리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포겨망이죠. 포겨망은 지금 판정이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우선 설명을 하면서 그 상황들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포겨망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파스틱이라는 게 생깁니다. 쉬움은 이제 7개, 어려움은 4개인데 이 레이드의 기준은 포겨망이 6시 재단이 있는데 거기 거미꽃이 있죠.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죽여야 됩니다. 이제 포겸망한테 맞거나 도트 데미지, 뭐 광역 데미지 그리고 주변에 이제 용암들 있죠. 이런 걸 밟으면 거파 스틱이 쌓여요. 그리고 풀 스틱이 되면은 무조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겸망이 주먹으로 이제 바닥을 내리칩니다. 내리치고 그 장판이 빨간 장판으로 표기가 돼요. 내리치는 그 칸이 이제 포겸망 주먹으로 내리친 곳이 부서지면은 그 부서지는데 필요한 데미지가 1이라고 친다면 한 사람이 올라가서 장판을 맞으면 0.5가 부서지고 사람이 두 명이 올라가 장판을 맞아주면 아예 안 부서져요. 근데 바닥을 부수는 걸 맞게 되긴 하지만 그 스킬을 맞았기 때문에 거파스틱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줄이 전부 다 부서지면 포겸망이 한 칸 전진하게 돼요. 자, 이때 세 번째는 이제 화염꽃인데 보스를 패다 보면 중간에 화염꽃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걸 밟아서 없애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쇄 폭발을 5번 일으키면서 한 방당 거파스틱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맞게는 5스틱이 쌓이는 거죠. 화염꽃이 터지기 전에 밟아서 없애줘야 되는데 그걸 올라가 계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없애는데 한 10초 정도 걸리는 것 같고 혹여나 못 없애고 터지기 시작했어. 그때 잽싸게 올라가면 연쇄 폭발이
멈춥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원딜 격수들 혹은 도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첫 번째에서 거파 스택이 쌓인다고 했는데 이거는 부서진 장판을 밟아서 스택이 쌓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은 장판을 밟으면서 딜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변 용암으로가도 스택이 쌓이고, 그래서 근딜 격수들은 돌진기를 빼주셔야 돼요. 이게 돌진기를 쓰게 되면 정면을 보고 있든 옆을 보고 있든 그 판정, 바닥 판정이나 돌진 이후 도착하는 그 위치 판정이 되게 이상하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근딜 격수들은 돌진기를 빼고 가주셔야 되긴 하는데 결국엔 붙어서 스킬을 쓰기 때문에 바닥 판정이 애매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거파 스택이 풀 스택이 되면서 죽는 경우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무빙 같은 거 좀 잘 쳐주시거나,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근딜 격수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염왕이 청해태자, 청룡 마룡창 기모는 것처럼 이렇게 구슬들을 이렇게 모아요. 그것도 이제 체력이 5예요. 그 구슬들 6개인가 소환을 했었던, 불러 모으는 것 같았는데, 그걸 이제 먹게 되면 폭염왕이 시뻘개져요. 달아오릅니다. 달아오르면서 구슬을 맵에다 소환을 해. 꽝 하면 그 구슬이 터지는데 십자가로 터져요. 또 그것도 굉장히 아프고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폭염왕이 그 구슬을 흡수하기 전에 뭐 전사나 도사들이 처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전사나 도사들이 뭐 죽어있거나 꽃을 밟고 있거나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주술사들이 뭐 신수마법 같은 그런 것들로 좀 처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추가로 쉬움에서만 나오는 패턴인지 어려움에서만 나오는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허파 스택을 초기화하는 파란색 동그란 장판 중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이제 클리어 기준 컷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치 3단계는 쉬움이던 어려움이던 가늠이 안 돼요. 이게 쉬움 클리어 하셨다고 하신 분들 좀 봤을 때는 피저관이 1800대 3명 파티에다가 버프만 거는 도사 해가지고 클리어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쉬운 난이도였고, 이게 패턴 숙지가 현재로서는 힘들긴 하겠지만 패턴 숙지가 어느 정도 되고 부활 스택 추적 잘하면서 충분히 클리어를 도전해 볼 법 하긴 한데 컷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700대는 돼야 되지 않나, 700대 이상 쉬움을 깨려면. 저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클리어하긴 했는데 이 첫 트라이로 패턴 숙지는 좀 부족했고 스펙발로 딜직룰을 하긴 했죠. 그리고 여기 보스는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패턴 숙지만 완벽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도자 부활 스택이나 부활 횟수나 이런 것도 잘 조절하면은 충분히 클리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지금 뭐 어떤 분이 한번 팁을 하나 주셨는데, 맨 마지막 라인, 재단 앞에 있는 맨 마지막 라인으로 가서 한 칸만 남겨놓고 거의 모든 파티원들이 모여서 딜을 하게 되면 꽃 나오는 패턴도 없어지고 몇몇 까지 패턴들을 사용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이 된 부분이 아니라서 클리어가 좀 힘드신 분들은 한 번쯤은 시도를 해보실 법합니다. 네. 지금까지 펑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땡큐.